최근 AI 사태로 전국에 많은 매몰지가 생겼는데요. 3년 전 전국을 강타했던 구제형 매몰지가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로 전환됐지만 안전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허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돼지 1,000마리 이상이 묻혔던 제천의 한 구제역 매몰지입니다. 그동안 발굴이나 경작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천시는 이 매몰지에 설치했던 가스 포집관과 빗물을 막는 방수포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지자체 관리 기간 3년이 지나 농지 전환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 17개의 매몰지가 있는데, 이거를 그 과학 안에 있는 유국 저기 그 사체를 파내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주변 농지와 똑같이 형적이 그 평탄화를 시켜주는 작업이거든요. 충북 각 시군은 올 상반기 안에 지난 3년 동안 환경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지 않은 200여 매몰지에 대해 농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침출수가 발생했던 매몰지 10곳은 농지 전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소득 없이 땅을 묵혀놨던 농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워낙 철저하게 관리를 했고, 많은 돈을 그 투자해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해서, 뭐 어떤 뭐, 구제역 재발 이런 데는 전혀 상관없고. 하지만 과연 안전하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소와 돼지 사체가 묻힌 땅속까지 관측정이 설치된 매몰지는 전국 4,600여 곳중 30%에 불과한데, 나머지 매몰지는 땅 표면의 바이러스와 육안으로만 침출수를 확인해왔습니다.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침출수량이 증가돼서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이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몇 년간 경작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만 사유 재산인 만큼 권유에 불과한 상황. 구제역 매몰 3년, 안전성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